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국제공항에 만들어지는 항공정비 클러스터 등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외 MRO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민간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영역으로 환원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고 목사 부부의 거짓말로 접촉자인 지인이 제때 격리되지 않아 그의 가족이 대형 교회를 방문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는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건물 부지를 소유한 주식회사 엘리오스 구월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최근 회의를 갖고 개발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했으며 시는 이달 중 옛 롯데백화점 땅을 공공기업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옛 롯데백화점 1호는 9월 로데오 거리 인근으로 대표적 노른자위 상권으로 꼽혔지만 롯데백화점이 현 인천터미널로 이전하고 빈 건물로 남으면서 인근 상권도 함께 침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사전협상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거두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 부진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수도권 매립지 국민지원 미래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가 2011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하다 결격 사유가 발생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018년 7월부터 재단 비상임 고문으로 옷을 갈아입고 근무하다 2020년 5월 재단 이사회 의결로 7월부터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현 이사장 B씨도 친인척을 센터 관리인으로 취업시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근무시키다 논란이 일자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이 투입된 주민복지타운 내 센터의 관리인 채용을 재단이 멋대로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이는 기금 조성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